친구들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나는 이번에 이루어 주실 거야. 그 노래에 안무를 맡게 된 가브리엘 튼튼 선생님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잘생겼지? 나도 알아. 자, 안무를 짜다 보니까 아, 이걸 못 따라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게 쉽고 재밌게 만들었으니까 모두 다 잘 따라오길 바랄게. 그럼 시작해볼까? Here we go! 첫 번째 동작이야. 첫 번째 동작은 손 털기, 그리고 다리 털기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따라해보자. 가볍게 점프하면서 손발을 털어주면 돼. 쉽지? 자, 이건 쉬우니까 바로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두 번째 동작은 우리 알통을 한번 자랑을 할 거야. 자, 일단 자랑하기 전에 만들어야겠지? 이거 봐봐, 아무것도 없지? 선생님은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너희들은 많은 근육이 있을 거니까 잘 할 거라고 믿어. 자, 이 근육을 만들어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쿵따리 콩따리 쿵따리 콩콩. 이 박자에 맞춰서 총 네 번을 할 건데, 쿵따리 콩따리 쿵따리 콩콩. 자, 다음은 세 번째 동작이야. 하늘을 높게 찔러줄 동작인데 이거 많이 하면 키가 크니까 우리가 키가 클 수 있어. 난 지금 매우 키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많이 쭉쭉 최대한 하늘을 높이 찔러주길 바랄게. 모든 동작은 오른쪽부터 시작을 할 거야. 알았지? 헷갈리면 안 돼. 두 팔을 높이 들어 쭉쭉 쭉쭉. 자, 다음 동작은 우리 스쿼트 자세를 한번 해볼 거야. 이 자세 한 번씩 해본 적 있지? 두 발을 쿵쿵 굴러 우리 주님 찬양. 이렇게 두 번을 할 거야. 좀 천천히 하니까 너무 어려워하면 안 돼. 자, 다음은 본격적으로 랩이 시작돼. 랩이 시작된다는 건 무슨 뜻이다? 뭔가 엄청난 게 시작된다는 거겠지? 그럼 우리도 맞춰서 엄청난 걸 보여줘야겠지? 랩에 맞춰서 어깨를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최대한 쭉쭉쭉쭉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늘려줄 거야. 가사에 맞춰서 한번 보여줄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용사들. 최대한 어깨 많이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알았지? 자, 다음은 우리 아까 알통 만들었던 거 기억나? 알통을 만들었으니 한번 멋있게 자랑을 해봐야겠지? 가사는 몸도 튼튼, 마음 튼튼이야. 이거에 맞춰서 몸도 튼튼, 마음 튼튼. 이게 됐으면 내려줄 거야. 몸도 튼튼, 마음 튼튼. 예수님 따라가면. 할 수 있겠지? 몸도 튼튼, 마음 튼튼. 예수님 따라가면. 이 부분이 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열심히 더 많이 보고 더 생각해보고 더 연습을 많이 해보도록 해. 자, 다음 동작은 우리 허리를 한번 크게 두 번 돌려줄 거예요. 이루어 주실 거야. 주님 약속 꼭꼭. 알겠지? 다시 한번 보여줄게. 이루어 드릴 거야. 주님 약속 꼭꼭. 허리가 많이 아픈 사람들은 조심해서 하길 바래. 자, 그 다음 부분은 우리가 허리를 돌려줬으니 이제 등대 운동을 해줄 거야. 노래에 맞춰서 기억해요, 기억해요 두 번 해줄 거야. 그 다음은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발산하는 짧은 시간이 될 거야. 기억해요, 기억해요 예수님. 누구보다 골반을 세게 흔들어 줘야겠지? 기억해요, 기억해요 예수님. 이 튼튼 선생님보다 동작을 작게 한다면 조금 재미가 없겠죠. 최대한 크게 해주길 바랄게요. 쿵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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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용사들. 몸도 튼튼 마음 튼튼 예수님 따라가면 이루어주실 거야. 주님 약속 꼭꼭 기억해요 기억해요 예수님. 자, 다음 동작은 우리 런지라는 동작을 배워볼 거야. 우리 아까 스쿼트 했던 거 기억나지? 그거랑 매우 유사한 동작인데 이번에는 앞으로 갈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오른발부터 하나, 둘, 한 번, 두 번. 우리를 만드신 하느님 찬양. 다시 보여줄게.
우리를 만드신 하느님 찬양. 자, 매우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연습을 많이 하길 바래.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볼까? 자, 다음 동작은 우리 태권도를 한번 해볼 거야. 우리 모두 태권도 한 번씩 배워봤잖아. 나는 배워본 적이 없어. 아마 그래서 너네들이 훨씬 잘할 거야. 이 자세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번에는 가세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 몸과 마음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요. 어렵지 않아. 다 할 수 있어. 나도 하잖아. 그치? 자, 다시 보여줄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몸과 마음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요. 네 박자, 네 박자 꼭 기억해 두길 바래. 기억해요, 기억해요. 예수님. 예. 우리를 만드신 하느님 찬양. 콩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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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 몸과 마음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요. 콩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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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 자, 다음 동작은 어깨를 한번 풀어줄 거야. 앞으로 뒤로 총 두 번 풀어줄 건데 가사에 맞춰서 한번 바로 해볼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다시 한번 더 동작 크게 할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아까 전에 어깨를 풀었으니까 이번에는 목을 최대한 크고 천천히 돌려줄게. 가사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 예수님만 따라가는 튼튼 어린이. 한 번, 반대쪽으로 한 번. 이번에도 오른쪽부터 할게. 다시 한번 보여줄게. 예수님만 따라가는 튼튼 어린이. 태권도에서 아까 주먹을 했지? 이번에는 발차기를 해볼 건데 중간에 한 번 간주가 나와. 가사가 없는 간주가 흘러나올 텐데 이 타이밍에 발차기를 해줄 거야. 하나, 둘, 셋, 넷, 차고 쉬고 하나, 둘, 셋, 넷, 차고 쉬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보여줄게. 하나, 둘, 셋, 넷, 차고 쉬고 하나, 둘, 셋, 넷, 차고 쉬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예수님만 따라가는 튼튼 어린이. 우리 거의 다 왔어. 이번이 진짜 마지막 동작인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튼튼 어린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린 아까 전에는 목을 돌렸다면 이번에는 손동작이 하나 추가가 돼. 자, 어떤 식으로 이제 보여줄게. 예수님만 따라가는 튼튼 어린이. 다시 한번 보여줄게. 예수님만 따라가는 튼튼 어린이. 그리고 마지막에 빠밤! 점프를 꼭 해줬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우리 모든 동작이 끝이 났어.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 튼튼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진심으로 믿고 있어. 열심히 연습해서 잘할 수 있길 바래.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수고했어! 안녕!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예수님만 따라가는 튼튼 어린이.